콩쥐팥쥐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잔혹한 동화였다고. 콩쥐를 살해한 팥쥐, 팥쥐는 콩쥐 행세까지 하다가 결국 팥쥐는 죽어서 젓갈이 돼버렸다고. 콩쥐가 원님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거나 팥쥐 모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착해졌다는 등의 후일담은 당연히 모두 거짓이고 젓갈 엔딩이었대. 완전 잔혹동화구만. 최용만 근황. 최용만 아저씨가 자국민을 혐오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 그럴 수 있다고 봐. 너무 이유 없는 몰매를 너무 처맞았어. 자국민 혐오하는 거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 뭘 잘못해서 도대체 최용만 아저씨가? 지금 와 생각해보면은 악플에 얼마나 시달렸는데. 경기에서 패배하면 최용만 죽어라, 한국망신 이런 욕 퍼부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거기다가 최용만이 좀 이렇게 뭐 약간 열애설이 터지거나 여자 만나는 데 있어갖고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 성희롱도 엄청 서슴찮게 했대. 최용만 꼬추 크니까 여자는 죽어나게겠다 뭐 이러면서. 그때 아무래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한참 떨어졌을 때니까 지금에 비해서. 나도 경기를 하면 이기고 싶은데 링에서만 갑자기 공포감으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무서웠었다고. 모국 떠나서 일본 오사카에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이런 나를 구해준 사람들은 일본 오사카 사람들. 오사카 사람들은 매우 따뜻하고 나 인간적으로 대해준다. 밥 먹으러 가면 서비스 주고 택시를 탈 때를 응원해주고 무료로 태워준다는 거나 사람의 온기를 많이 느꼈다고. 현재는 일본에서 무료 뺨 때리기 서비스도 해주고 일본 여자들하고 잘 놀고 있다고. 너무 불쌍해, 최용만 아저씨. 맞지? 불쌍해. 일본 진출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본다. 진짜로. 지구 온난화 그나. 아 너무 덥지 않냐 근데 진짜. 아 씨발. 프랑스에서 2011년에 이제 기상캐스터가 이제 얘기하기를 2050년쯤 되면은 이때 예상 기온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2022년에 이 온도를 이미 찍었대. 외계인들이 좀 도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우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세대들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크게 어떤 뭐 지구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은 우리 세대에서는 크게 고통받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문제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떡할 거야. 고생 뒤지게 하겠지. 후손에 맡긴다. 우리를 위해 머리 써 줘. 그러니까 지구를 다 같이 쓰는 건데 우리 세대들이 너무 지구를 쓰레기같이 쓴다 이거야. 타노스가 이럴 때 보면 참 옳았어.
핑거스냅 한 방으로 진짜 절반 지구인들 절반 반갈족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많아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 60억 지구인? 이제 뭐 몇십억, 한 80억 되냐? 77.53억. 20년 기준이니까 아마 80 됐겠죠? 어, 80억 정도 됐을 거지. 80억 지구인들. 반갈족 딱 시키면은 40억 명으로 딱 만들면 좋겠다. 어. 그렇지 않을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타노스가 옳았어. 타노스가 존나 상남자인 게 뭔 줄 알아? 그 절반 반갈족끼리 자신도 포함됐다는 거야. 자신도 그 감수하고 핑거스네 날린 거야. 나만 아니면 되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타노스가 옳았어. 응, 진짜야. 나는 나만 아니어야 한다고? 그럼 너는 뭐 나는 전설이다 찍으려고? 네 혼자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러지 말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좀 합의를 해가지고 죽을 사람 안 죽을 사람 반반 해갖고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되나? 너무 또라이 같은 생각인가? 아 진짜로 지구를 너무 다 같이 쓰는데 너무 거지같이 써. 어떤 나라는 쓰레기처럼 쓰고 어떤 나라는 진짜 지구 문제 환경 문제 심각해가지고 어? 환경에 엄청나게 이바지하려고 하는데 부자들이라든지 정말 미래를 생각하는 뭔가 좀 이제 다른 차원의 인류 같은 사람들 있잖아.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세계의 리더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환경 문제를 엄청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뭐 다 알 바 없고 그냥 나만 어? 나만 먹고 살면 돼 라는 마인드로 사는 인간들도 많잖아. 어. 내 에어컨부터 끄라고요? 영화 주제로 괜찮은데 무조건 반은 죽어야 한다면 과연? 왜? 에어컨이 환경 파괴? 예? 에어컨이 환경 파괴예요? 뭔 소리야? 전력을 많이 소모해서 탄소를 야무지게 뿜어냈죠. 아 진짜?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프레온 가스인가 뭐 나와가지고 오존 좀 파괴되잖아요. 아 얘네들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오는 겁니다. 더 틀어줄게. 한 번 더 틀까요? 어. 나만 아니면 돼. 더 틀어줄게. 터보 모드 좀 돌릴게. 빨리 시원해지지 않는 것 같아. 온도도 18도로 갈기고. 지구야 미안하다. 방법이 없다. 뭐 해킹해가지고 온도 13도로 못 낮추나요 혹시? 형은 지옥 가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만 틀게요. 시스템 역할 하나만 듣게 하나만. 아 진짜 이런 것들이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로. 예. 네. 나만 시원하게 살다 가면 돼. 어차피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을 거니까. 크크크. 거의 뭐 그 급인데 자살하면 그만이야 급인데. 아 그렇구나. 지구가 많이 아프네. 혐주의 사망한 환자 보호자에게 낫으로 목을 베인. 아 우리 콩밥콩밥님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코디하세요.
예, 그 의사 단톡방인가봐요. 죽어서 혼자 살고 싶다. 나는 전선이다. 다 부럽다. 나는 의사 단톡방인데요. 낯으로 목 베이고 누워 있다고. 큰일 날 뻔했네. 사망한 채로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응급실에서 의사가 CPR을 했지만 아무래도 고인께서는 별세하셨습니다. 이후 보호자가 선물을 드린다며 찾아와서는 낯을 휘둘러서 CPR 했던 응급실 의사를 해했고 목에 중증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살인미수죠. 지난번에도 정신과 선생님이 환자에게 흉기로 피습돼서 별세하셨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 저렇게 무방비하게 환자 혹은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신세가 참담합니다. 가해자에겐 법적인 책임이 따라야죠. 뭐 할아버지야? 할머니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신가 보다. 못 배워서 그런 거지. 늙은이가 뭘 알겠어. 에. 넘어가자. 독서실요. 혼내줬다. 천장이랑 바닥에 뚫린 1인실만 있는 프리미엄 독서실이래.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여자가 있는데 코딱지 파갖고 둥글둥글 뭉친 다음에 하늘로 높게 딱 튕기면 반응 리얼 꿀잼이라고. 한 개는 너무 작아서 안 날아가고 적당히 두세 개 뭉치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위로 탁 튕겨갖고 한 5초 있다가 책상 쾅 치는 소리나 한숨 소리 같은 거 들릴 때 있는데 이때 웃음 참기 존나 힘들다고. 어제는 여자애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나까지 깜짝 놀랐다고. 총무한테 가서 이르던데 이때 좆되는 줄 알았음. 나는 일부러 안 걸리려고 나도 피해자인 척 총무한테 가서 이르고 그럼. 어떤 미친 새끼가 자 코딱지 뭉쳐 벽 넘어서 튕긴다고 제발 좀 잡아서 퇴실시키라고. 리얼 꿀잼.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하나로 다 풀었음. 진짜 싫다. 공부하랬더니 포트리스 하고 자빠졌네. 코딱지 빌런 김현숙. 여가부 조직은 폐지. 기능 유지는 기능은 유지하고 강화하겠다.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면서도 예산이나 권한이 부족하다. 한부모 지원 등 강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하지 못했지만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성별 근로 공시제를 통해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국민의 공감을 얻고 효과적일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한부모 가정같이 여성이 의도치 않게 처한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경우를 지원하는 것은 찬성을 하겠다. 그러나 여성 할당제나 기울어진 혜택을 주는 것은 반대하겠다.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 도와주는 거 좋다 이거야. 무분별한 성별 갈라치기, 역차별 이런 거 좀 철퇴를 내려야 된다.
뭐 알아 잘할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땐 들고 일어나야지. 예. 부산 사람들만 아는 그런 곳이라고? 철마 한우? 오. 야, 오직 암소를 쓴다. 한우가 거기서 거기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한우 맛있긴 해요. 야, 추워. 어우 추워. 아니 바람 조절 왜 안 돼 얘? 아 자동으로 해놨으니까 안 되지 신맛. 이게 왜 켜지노? 왜 꺼지노? 자동으로 해놨지 말고 냉방으로 해놔. 냉방으로 됐어 이제. 어 됐어. 부모급여가 뭐야? 율산, 아, 저 율산이래. 출산, 육아,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부모 육아 휴직제, 단계적 확대, 월 70에서 100만원. 애를 낳으면은 월 70에서 100만원을 꽁돈을 준다는 거야? 한 살이 되면은 35에서 50만원.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 임금의 100% 사용한 지원. 어. 22년에 태어난 우리 아들의 경우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 및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현재 지급받고 있음.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부모급여로 통합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따라서 0세 이하 아이 부모의 기준 내년 23년에는 월 30만원, 24년 월 60만원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좋은 정책이네 진짜.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것도 힘들텐데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좋은 거야. 지금 인구 문제 심각하잖아. 저거는 좋은 거지. 누가 반대? 다들 애들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싱글벙글 말벌한테 복수하는 양봉업자. 뭐야 이거. 말벌을 개 극혐한다. 그 혐오가 광기로 바뀌어버리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그 양봉업자는 말벌이 조그만 벌들이 만들어놓고 가꾸어놓은 이 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쎄베먹는단 말이야. 애벌레도 다 죽여버리고 말벌 한 마리가 이 전체 이 벌들을 조져놓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니까 양봉업자들이 존나 싫어하는데 말벌을. 아 땡큐 성공 마스터. 야 강동원. 죽지 않을 만큼 패서 두꺼비 먹이로 주고 거미에게도 주고 소주에 담가버리고. 전동드릴에 고무장갑 달아가지고 때려패고. 얼마나 싫었으면. 야 이거 손흥민 티셔츠 이거 뭐 이거 뭐 노스 세븐?
20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손흥민 브랜드. 야, 이 사람들 많다. 줄이 무지하게 길구나. 요거 하나 얼만데? 아이고, 100개 또 고맙습니다. 모자랑 양말이랑 노스.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일요일. 티셔츠가 73,000원, 맨투맨이 137,000원. 야,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 손흥민 티셔츠 미개봉 라지 팝니다. 10만원에. 아, 이게 나중에 쟁여놓으면 리셀가가 막 있고 그런 거야? 지은 리얼 가격인데. 난 관심도 없어. 손흥민이 만든 브랜드를 먹고 뭐 저기 입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는 관심 없어. 무신사 옷 래플 당첨돼서 35만원짜리 7,000원에 샀다. 에어패딩? 이게 뭐야? 지금 또 굉장히 또 분분합니다. 이 바이크 커뮤니티 내에서도 분분한 이야기인데요. 자, 박은 사람이 동생, 받친 사람이 형이에요. 내가 이래서 저희 단톡방에서도 떼빙하거나 어디 갈 때 너무 서로서로 붙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들끼리 사고 나면은 진짜 불편해진다고. 서로 얼굴 못 본다고. 그 이유가 왠지 볼게요. 괜찮으세요? 이런 사고 났어. 일단 내일 보험사 전화면 얘기하자. 너가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말해줘야 어떻게 할 건지 정할 거 아니냐. 먼저 가라고 하고 옆차로에서 꼬라박아 버리고 보험사에 그러고 보험사에 동영상 줘버리고 돈 없다고 하고 너가 입장 바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맞는 거냐? 형은 지금 손해가 한두 푼이 아니야. 장비값만 몇백이야. 그걸 물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바이크만 그냥 고치라는 건데 정확하게 너가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럼 형도 보험 주소 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서로 보험에서 하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서로 보험 접수하고 보험사들끼리 하라고 하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서로 편하고 제일 깔끔해요. 보험 접수 해주세요. 형이 보험 접수를 왜 해? 이거는 직진 차선이죠. 직우죠. 좌회전이죠.
직진 차선에서 먼저 박은 형의 잘못이 커 보입니다. 네. 직진 차선에서 왜 저렇게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꿍 박아버렸어요.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죠. 자, 과실비용, 과실비율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형님이 잘못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형 잘못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사의리 같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이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예,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우리끼리 바이크 타다가 만약에 우리끼리 사고 나버리면은 진짜 얼굴 붉힐 일이 생겨요. 정말로. 예. 뒤차 가실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솔직히 둘 다 보험사 불러갖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대신 뭐 눕는다든지 그런 건 안 하면 되지. 들어 눕는다든지. 나 생각해보니까 좀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맞아. 내가 이래서 혼자 다닌다. 동호회를 보면 취미활동이 목적인 것보다 외로워서 사람 만나려고 나온 인간들이 많아서 별별 도라이들이 많다. 무섭다. 응? 뭐가? 왜? 왜 나 저기 여기야? 외로움 해소하려고 취미활동을 하는 거다.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도 있고 같이 즐긴다는 명목하에 하는 거지. 예, 방구석 개병신, 또라이, 무능력자, 개 쓰레기 새끼들이 똥꾸녕이나 긁적거리면서 씨발 디코에서 그냥 아는 사람들 없으니까 롤 같이 하실 분 토크온에서 방 파가지고 한두 명씩 구해가지고 여자 나오면 여자다 이지랄하면서 젤럴 디기지 이지랄하는 개병신 새끼들보단 낫죠 제가. 예, 그죠? 찔리면 네 얘기고요. 병신 새끼들아. 예? 아 미안해. 아, 나 왜 이러지? 미안해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심하게 했잖아요 저한테. 자꾸 뭐 안 좋은 것만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면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예. 말을 왜 이렇게 심하게 나 상처받는다 그랬는데. 아이 여러분들이 먼저 했잖아요. 예. 미안해요. 예. 한문철 TV 손 놓고 가는 비용신자라니 역주행 무단횡단 중 사망사고는 무조건 법 어긴 쪽이 100% 가실.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 자전거 타면서 양손 놓고 핸드폰 쳐보면서 핸드폰 만지면서 가네요. 자전거에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개지랄을 하는군요. 어? 개념 존나 없네. 부모님 태우고 가도 욕 나오는 상황.
와. 와, 진짜 미친놈이다. 야, 어떻게. 야, 어떻게 편도 1차선에서 저 지랄을 할 수가 있지? 저 역주행이잖아. 야, 저 미친놈, 저 바이크도 저 지랄 안 하는데? 야, 바이크도 안 할 짓을. 그 차가 크니까 저러는 건가? 뭔 깡다구로? 야, 저 진짜 또라이다. 평택이래요. 여기는 버스기사, 덤프트럭 기사, 택시기사 셋이서 콜라보하면서 GTA 찍는 곳이라고. 아, 그래? 아, 씨발 존나 역겹다. 무섭다, 무서워. 저런 데는 어우 쉣. 된 사람인가? 미쿠이.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라는 표현. 늑대가 개과 동물들은 이렇게 난 너를 안 해친다라고 할 때 이제 주둥이에다가 주둥이를 넣고 이렇게 한대. 노출 사진 올려가지고 난리 난 대만 여경? 비키니 사진 올렸다가 동료 남자 경찰들까지 난리나게 만든 대만 여경. 연예인들의 인기를 뛰어넘고 있다고? 오, 이쁘네. 가정폭력이랑 왕따당해갖고 불행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찰 됐다고. 우연히 올린 수영복 사진 때문에 동료 남자 경찰들도 난리가 났다고. 팬들이 많아졌다. 훈훈하네요. 예. 여경과 이런 인방인들이 몸조심해야 되는 이유. 트위치 스트리머 분이신가 보네. 그림 컨텐츠. 어우, 뭐 아주 고상한 그 저 컨텐츠가 있으시네. 럴러 뭐 닉네임 뭐라고? 릴펄? 릴펌? 릴펄. 릴펄이라는 스트리머가 알바 때문에 며칠 휴방한다고 하자 흑화한 육수가 방송을 접으라 그랬다고. 그러다 다른 육수들한테 댓글로 개쳐맞고 내가 니들이랑 다른 육수다. 나도 너네랑 똑같은 육수가 맞아. 그치만 나는 고차원적인 육수야. 내가 얼마나 릴라를 릴랄? 릴펄? 릴펄. 릴펄. 내가 얼마나 릴라를 아 릴펄을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50년 묵은 족발 육수 색이네. 와, 와, 코트형 닭보검 닮았어. 야, 좀 무섭다. 와, 나 좀 소름 돋는데? 야, 이래서 어디 산다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 나는 좀 호들갑 떨고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시청자 수를 떠나갖고 어떤 미친놈이 날 볼지 모르는 거잖아. 어떤 미친놈이 나를 흠모할지 모르는 거고. 바이크를 좋아함, 먹는 것도 좋아하고 성욕이 넘친다. 탈모, 비서 후보 물색 중. 영어 아는 척 잘함. 코에 천공이 있어 코를 자주 팜. 콩국수 좋아함. 지금까지 재산 109억가량 기부. 아프가니스탄에 학교 설립. 헌혈 46회. 연탄봉사 7번. 독거노인분들에게 쌀 지원. 청라의 결식아동 무료급식소 운영. 여기까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네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틀리고 이건 맞아요. 고집이 쌤, 방송 전에 똥쌈, 한 달에 샤워 3번함, 샤워를 한 달에 한두 번함, 성지구 대가림, 코에 천공에서 가끔씩 내수 나오고. 개병신 GM이 뭐 좋아한다 적어두지. 아니 쟤는 30일 동안 가만히 묵혀뒀다가 30일 되는 날 딱 풀릴 때 그때 보내줄 거야. 그게 더 극심한 고통이거든.
뭐야 이거? 영화평론가가 평점 주기를 거부했대. 왜? 인랜드 엠파이어라는 영화. 이동진은 9점 줬네. 한 번 보고 별점을 매길 수 없는 한 번 보고 별점을 매길 수 있는 자는 천재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이 장면은 린치의 중편 영화인 그 감독의 중편 영화인 레빗의 한 장면인데 인랜드 엠파이어에서도 나온다. 토끼탈을 쓴 사람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치는 웃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온다고. 존나 기괴하다고. 그 외에도 기괴한 장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현미라서 안 울린다. 꿈이라는 무의식으로 현재, 과거, 미래를 넘나들면서 우리가 왜 존재하고 우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존나 어렵다 이 영화. 이것처럼 난해한 영화는 없었다. 시간 나는 사람들 한 번쯤 볼만한데 러닝타임이 3시간이 넘어가니 그닥 추천하진 않는다. 인랜드 엠파이어라는 그 영화. 이동진이 9점을 줬을 정도면 존나 대단한 영화 아니야? 나 이동진 엄청 신뢰하거든요. 박평식도 7점을 줬다. 이야, 좀 높게 줬는데? 굉장히 난해한 영화다.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다. 나도 못 봤어. 나는 테넷이란 영화를 한 번 보고 100% 이해를 했기 때문에. 랄프랑 봤었나? 드라마 봤죠. 그때 형이 좀 설명했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너가 이해 못한 장면 너무 많아가지고 형이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맞아요. 수학적인 그 부분들이라든지 시간의 개념과 흐름에 대해서 형이 다 설명했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그 이후로 이제 영화 보면 시선이 달라졌어. 그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하니까 저 영화는 제가 꼭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박난 술집. 요즘 인싸들 난리난 술집. 지랄들 한다. 지랄들 해. 이 씹사새끼들아. 그만들 좀 해라. 그만들 좀. 특이한 척. 이 힙스터 비응신. 도라이 새끼들아. 이 뭐냐 이게?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 그냥. 넘어가, 그냥.